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3월 16일부터 에이펙 리그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번 스테이지 1은 다가오는 6 메이저의 자격을 얻고 6 인비테이셔널 2023에 진출을 위한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작년부터 지난 2022 인비테이셔널까지 한국 팀들의 인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존의 로스터와 해외 팬들의 예상을 뒤집는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 팀의 새로운 인상과 서킷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보여줬는데요. 올해도 좋은 성적과 즐거운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리그는 8개 팀 모두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경쟁하며 상위 4개 팀이 6메이저 진출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6메이저와는 별개로 각 단계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자격이 있는 8개 팀 모두가 2023년 6 인비테이션을 위한 포인트를 쌓게 됩니다. 한국 팀이 속해 있는 에이펙 노스 디비전의 지역 팀을 소개하면 담원기아, T1, 탈론 e스포츠, 샌드박스 게이밍, 사이클롭스, 파브, 프나틱, 리젝트가 있습니다. 노스 디비전은 한국 시간으로 16시 30분, 사우스 디비전은 1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경기 일정은 위 사진의 로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즌부터 맵풀이 7개에서 9개로 증가합니다. 신규 맵으로는 국경, 마천루, 테마파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대원으로 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섯 번째 픽 기능이 사라지고 대회에서도 동일하게 데몬베일 시즌부터 적용된 공격팀 리픽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각 라운드의 준비 단계에서 공격팀의 유동적인 전략 변경이 팀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에이펙 지역만 경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북미, 남미, 유럽 지역도 3월 말부터 리그가 시작됩니다. 북미는 3월 29일부터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당히 많은 팀이 출전하는 남미의 경우에는 브라질, 멕시코, 남미 디비전으로 쪼개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남미 지역은 플레이오프 기간만 해도 8일 동안 치러지는데요. 많은 팀이 출전하는 만큼 거의 스테이지 1이 끝나면 곧바로 6 메이저가 시작할 정도입니다. 현재 아직 유럽 리그에 대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이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기 시간과 일정은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의 꽃은 역시 드롭스 이벤트이죠. 이번 드롭스의 아이템은 에이스와 멜루시의 e스포츠 에디션과 배틀 패스 포인트입니다. 드롭스 아이템을 받는 법을 알고 싶으시거나 에이스와 멜루시의 e스포츠 에디션을 자세히 보시려면 우측 상단의 링크 혹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드롭스는 매 4시간 시청마다 팩을 한개 받게 되며 주당 최대 팩두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시간은 한 주에서 다음 주간으로 이월되지 않으며 팩의 내용물은 중복이 없습니다. 저는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